근데 언덕 위에 어쩜 이렇게 평평하게 분위기는 참 좋네요. 와우! 여기네 여기야. 여기가 이 동네 근본이네요. 파주, 저평가된 경기 북부 전원마을 중 그나마 나름 평판을 이어가는 곳. 오늘은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당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비 찍고 그냥 생각 없이 달리기 딱 좋은 날. 이쯤 되니 거의 다 왔다고 뜨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커다랗게 쌍용. 뭐야, 내비 잘못 찍은 거 아니지? 아하, 초장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저 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 살아온 동네 토박이 같아 보이고요. 살짝 코너를 돌았더니 어이 반가워. 친숙한 노란 건물 이마트입니다. 여긴 뭐 일단 마트 기본 인프라 여기서 다 끝났네요. 골목이 점점 좁아진 것 보니 왠지 시작된 것 같죠. 오래된 단독들 빌라들이 사이좋게 뒤섞여 있습니다. 에구, 여긴 방치된 시골집 같은 것도 보이네요. 엥? 여기서 난데없는 급경사. 그나저나 마을은 어디 있는 거죠? 여기선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계속 한번 올라가 보죠. 요 담장 너머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넓은 필지에 오래된 대형 단독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요. 저런, 앞쪽에 신축 건물들로 시야가 좀 막혀버렸습니다. 주인장분들 아침마다 살짝 좀 답답하시겠네요. 아이고, 이건 뭐 길이 완전 오솔길이네요. 이거 차가 갈 수 있나? 산책로야 뭐야 이거. 코너를 도는 순간 드디어 보이는 단독들. 바로 여기가 마을 시작인 것 같습니다. 꺾으려고 하니까 레미쿤이. 알았어 알았어, 일단 아래부터 보고 올게. 아하, 여긴 작은 크기의 똑같은 집들이 이쁘게 줄지어 있군요. 소형 타운하우스 같은데요. 아무래도 연식은 좀 돼 보입니다. 근데 언덕 위에 어쩜 이렇게 평평하게 분위기는 참 좋네요. 요 앞쪽에는 제법 큰 집들도 보이고요. 먼저 들어온 큰 형님들 같죠? 이쪽엔 또 한 무리 단독들이 보이네요. 일단 이 길 따라 아래로 내려가 보죠. 집마다 기본으로 벙커 주차장을 파놨는데요. 마침 시간이 오전이라 해가 뉘어서 살짝 어두운 골목길이 됐습니다. 단독 마을임에도 집은 저 위에 떠 있고 주차장만 쭉 들어선 모습이 마치 어느 영화에서 본 듯한 풍경. 다행히 길은 막혀있지 않고요. 위로 올라오면 아까 왔던 데가 다시 나옵니다. 도시가스는 모두 잘 들어와 있네요. 길 폭은 살짝 좁아 보이죠? 정면에 저기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작은 타운하우스들. 방금 보신 곳하고 이 왼쪽이 이제 막 조성된 신입이들로 예상되네요. 아하, 이쪽은 볕이 좀 들어오려나요? 마찬가지로 벙커 위에 집들이 쭉 올라간 동일한 패턴. 가만, 근데 이 왼쪽은 그냥 빈 땅? 아니, 마을 공동 텃밭인가? 만일 여기도 집들로 빼곡히 채워진다면 아까 같은 좁은 골목길 예상해봅니다. 마을 끝에는 대형 교회가 있네요. 저긴 딱 봐도 신축, 마을과 비슷한 시기에 합류한 동기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내려갔더니 드론 학원, 자동차 수리점. 가장 아래는 처음에 봤던 그 시멘트 공장 진입로와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볼까요? 요쪽으로 갔더니 길이 막혔네요. 그럼 요쪽으로 가면 에구 에구 또 막혔어. 잠깐만, 아까 처음에 안 본 데가 있었지. 길 막힌데 레미콘 차. 다시 거기로 가봐야겠습니다. 가면서 또 한 번 동네 구경. 근데 이게 봐도 봐도 신기하네요. 마을 정확히 한가운데 이렇게 큰 땅을 그냥 놀린다니요. 저 아래 무슨 금덩이라도 묻혔나? 다시 꼬꼬마 타운하우스들. 이쪽에서 봐도 귀엽죠? 작아서 소가족 들어와 살기 딱 좋아 보입니다. 내부야 어떤지 모르지만. 드디어 이 레미콘을 지나갔더니 와우! 여기네 여기야. 여기가 이 동네 근본이네요. 평평한 길 양쪽으로 시원하게 뻗은 필지들. 또 하나같이 모양도 다 이뻐. 딱 여기만 떼놓고 보면 언덕 위에 올려진 동네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죠. 또 올라올 때 봤던 풍경들과도 180도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 동네 땅값 여기 요 그림에서 다 올라간 듯 싶군요. 근데 이 차들만 좀 정리가 어떻게 안 되니? 주차장은 안 보이고 다들 집마다 기본 두 대씩은 길가에 그냥 대놓은 듯. 덕분에 넓은 길이 확 그냥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꽤 길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가 언덕 능선 따라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길이 이렇게 평평했던 거구나. 자, 여기서부터 내리막길. 이제 슬슬 걷기 운동 시간입니다. 보시면 마을 아래쪽은 이렇게 구옥과 빌라들이 혼재해 있고요. 저 끝에는 신도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이쪽으로, 이 언덕 위쪽으로, 너머 쪽으로 형성되어 있죠. 뭐 시골 동네니까 다 그렇겠거니 하지만 이 마을은 특별히 또 길이 이렇게 좁습니다. 차가 한 대가 지나가기도 상당히 버거운 그런 폭인데요.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을 바로 뒤쪽에 있는 산책로인데요.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산내마을 8단지 교하동 홈플러스 쪽으로 연결됩니다. 마을 뒷산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쪽이 우리 마을이고요. 지도상으로는 저 근처 어디가 공동묘지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딱히 그런 흔적은 없고, 대신 요 가장자리 주변으로 요렇게 많은 무덤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아래쪽과는 다르게 동네 내부는 이렇게 아늑하고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쪽에 유치권 행사 중인 거 빼면 말이죠. 마을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끝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좀더 추가적으로 집들을 더 얹히고 있는 모양이고요. 저쪽에 보시면 저 나무 뒤쪽으로 살짝 시멘트 공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아래쪽 길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아니, 이걸 막혔다고 해야 되는지 어떤 건지요. 저쪽에 당화동 마을회관이 보이네요. 마을 아래 이마트 삼거리 쪽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에 신도시가 보이고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이마트 파주점 버스 3대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원더풀. 파주로를 거쳐 자유로에 올리는 데는 고작 12분. 아님 금능역에 차 대고 지하철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까진 불과 10분. 그것도 아님 서울 문산 고속도로 타고 바로 빠져도 됩니다. 금촌 IC까지는 약 15분. 교육 앤드 문화. 나이스. 조금만 나가면 요 아래가 전부 운정 신도시. 초중고는 기본이고요. 웬만한 인프라 지천에 아주 그냥 널렸죠. 게다가 급할 땐 아까 보신 코앞에 이마트까지. 하지만 이미 눈치채셨죠? 이 마을 그렇게 환한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딥다크한 어둠도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죠. 요거 요거 요딱두 개만 봐도 벌써 아이구야. 참, 아니 쟤들은 원래부터 저기 있었던 애들일 텐데 그걸 빤히 알면서도 왜 저기다가. 게다가 언덕 아래를 가득 메운 요 빌라, 구옥, 좁은 도로들. 요것들은 세상이 몇번 뒤집어져야 깔끔하게 정비되니까요. 그 어떤 계획도 절대로 쉽게 믿지 마시길. 마치 공중에 붕떠 있는 동네 같았습니다. 누가 마을을 예쁘게 먼저 꾸며놓고 딱 떠서 저 언덕 위에 살포시 올려다 놓은 그런 느낌. 저기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그저 빛인데. 오르락내리락 하며 보이는 주변 풍경들, 글쎄요. 비록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림자라 해도 제 눈에는 꽤나 깊어 보였습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더 이상 재테크가 아닌 홈스윗 홈이 되는 그날까지. 주거독립 만세!